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데 계절별 화초,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, 그거를 활용한 조경 디자인, 이 지원센터 내에서도 거기다 식재를 하고 그러면서 실습 경험도 쌓고 했습니다.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찾고 하다 보면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고요. 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니까 타 지역하고 구별되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혹은 입자의 크기별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공부는 했었는데 또 새롭게 커피 과정이라든가 이제 기구 사용법, 핸드드립 추출하는 과정 배우고요. 그리고 그 원산지나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공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 커피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자기 역량을 키워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